가로등마다 즐비하게 앉아있는 까마귀들. 수원 인근 까마귀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수원 시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까마귀 출몰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또 건물에 인테리어하고 건물 미화도 하는데 거기다 똥을 찍찍 싸놓으니까 육안적으로 보는데도 상당히 불길하다. 그리고 주민한테 또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떼를 지어서 오기 때문에. 수원시는 때까마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대를 구성했습니다. 2016년부터 겨울마다 때까마귀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때까마귀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초반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시는 작년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7군데의 까마귀 출현 지역을 파악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나섰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하며 레이저 건을 이용해서 까마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때까마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도를 지날 때 전선을 피해서 지나야 하고 주차할 때에도 전선 아래쪽에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오는 12월부터 때까마귀 배설물 청소반을 추가로 운영해 까마귀 배설물 피해에 대응하고 매달 배설물을 채취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검사도 실시합니다. 수원ITV 안은주입니다.